안녕하세요. K-POP 슈크입니다. 방탄소년단 등 최고의 K-POP 그룹들이 디스패치가 개최하는 초대형 K-POP 페스티벌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긴급 소식에 전 세계 K-POP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4월 13일 디스패치는 초대형 K-POP 페스티벌 디페스타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. 디스패치는 지난 2010년 스포츠서울닷컴 출신 기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대표적 파파라치 연예 전문 매체입니다. 디스패치 발표에 따르면 이번 K-POP 페스티벌 디페스타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번 K-POP 페스티벌 디페스타에는 방탄소년단, 세븐틴, 투모로우바이투게더, 엔하이픈 등 하이브에 소속된 그룹들과 NCT 127, NCT 드림, 트와이스, 스트레이키즈 등 9개 팀의 최고 인기 K-POP 그룹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디스패치 발표에 따르면 이번 K-POP 페스티벌 디페스타는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오는 6월 6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. 디페스타는 각 그룹의 공연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더 무비와 각 그룹 개별 멤버들의 화보를 전시해주는 디 익지비션 및 첨단 장치를 통해서 각 그룹들의 무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The Experience 등 3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 등 최고의 K-POP 그룹들이 모두 참여하는 디스패치 초대형 K-POP 페스티벌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 K-POP 팬들이 열광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듣고 있습니다.